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한컴타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기가 있는데요. 저는 말랑말랑 캐릭터 중에 아모개를 할 거예요. 이름은 해피신이죠. 전 오두막집에 살고 있고요. 13살이고요. 여자로 선택을 할게요. 분홍색을 좋아하고요. 저는 딸기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동화책과 머리핀을 하려고 했는데 요술봉으로 선택했어요. 집이 좋고요. 저는 미술을 좋아해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행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만드시고 있는 걸 촬영한 건데요. 엄마는 저에게 편지를 써주고 계세요. 이 가족 사진은 자기 사진을 업로드 다시 로그인해야 돼서 여기서 말랑말랑 플랫폼 친구들의 사진을 선택할게요. 엄마가 만드셨어요. 자, 동화를 완성해 볼게요. 좋아해. 이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해피신이의 이야기야. 근데 해피신이는 누구일까? 해피신이는 오두막에 살고 있는 13살이야. 해피신이는 특별해. 해피신이는 분홍색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딸기우유를 좋아해. 해피신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동화책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요술봉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집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미술을 좋아해. 해피신이는 이야기 들려주기를 좋아해. 해피신이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해피신이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좋아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넌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가 말하셨어. 좋아해. 해피신이를 좋아해. 제일 제일 좋아해. 저는 초코우유도 좋아해요.